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요한입니다. 네, 오늘도 어떤 하루 되고 계십니까? 오늘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his is John and welcome to my channel, John's Drawing Talk. Let's start today's live drawing. 자, 모니터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오늘 그림을 어떤 걸 그릴지 고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매번 고를 때마다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회랑의 느낌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사진은 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지금 이틀 동안 그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제 어둠과 그런 대비 같은 경우는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생각할 부분들은 여기다 인물을 배치한다면 어떨까라는 부분하고, 인물을 배치한다고 했을 때도 너무 그 미드 그라운드 쪽, 포컬 포인트 쪽에 조금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바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그림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죠. 근데 오늘은 좀, 자, 조명이 항상 좀 어둡더라고요. 자, 조명을 최대한 당기고 와서 이러면 좀 낫나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웨코 만년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일단 지금 그 카본 블랙 잉크가 들어있는데 이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4:3으로 그리는데, 애초에 그냥 아예 요런 식으로 프레임을 좀 잡아 볼게요. 마스킹은 뭐 쓰진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거의 센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센터보다 약간 위쪽에 있지 않나 싶네요. 잠시만요. 거의 센터입니다. 센터에 눈높이가 있어요. 센터에 눈높이가 있는 건 조금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센터보다 살짝만 낮게 해볼까요? 한 요 정도? 자, 이쯤이 눈높이라고 보고, 인물을 한 명만 일단 그려 넣어보죠. 그, 정경인데, 정경에, 이게 좀 어색한, 아니, 두 명? 두 명을 그려놓죠. 두 명인데, 이런 인물이 있다. 이렇게 인물을 그려놓도록 하고요. 오늘은 펜으로 좀 그리면서 살짝, 야, 두 명까지 그리기가 좀 애매하려나요? 좀 애매한 영역들이 있군요. 자,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소실점이 저 멀리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정해놓고 그 위에 라인, 위에 라인이 자 이렇게 해서 멀리 잡힌다고 했을 때 요 위에 라인은 한 이쯤 이렇게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기본 각도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치예요, 아치. 그러면 아치가 지금 3등분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 위에 계속 이제 이 라인을 맞춰서 라인이 좀 가고 아이고 삐져나갔어. 계속 요 이렇게 There are some arch here. So after pen drawing, I will do some wash to describe this scene. 자, 이분은 이렇게 어차피 어둠 쪽에 있어요. 거의 그래서 묻혀 있는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어둠과 같이 묻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카웨코 만년필도 뭐 느낌이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 만년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his fountain pen which I use is Kaiko fountain pen. It's not expensive, but it's not cheap as like Preppy. So I think the Preppy is the most good, most easiest fountain pen to use drawing. 자,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에 얘를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이쪽이 하나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연한 선으로 그릴 수 있죠. 센터를 넘어서 하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치도 요 라인을 계속 따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또 아치에서는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라인이 있다고 쳤을 때 제일 끝에는 아치가 없고 요 라인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요렇게 꺾어지는 라인이겠죠? 예, 여기는 이제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사각형도 요 라인을 따라가겠죠? 자, 일단은 제가 드로잉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나중에 또 그리실 때 또 어떤 어려움들이 없이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치가 여기로 떨어졌네요. 그다음에 아치에는 이런 다리도 다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사각형. 그림자 영역은 이쪽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아치는 요 사각형 내에서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사각형 있죠? 여기. 여기 사각형 내에서 이 라인이 지금 그어진다고 보고 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일단은 뭐 실제로 원을 그릴 필요는 없겠죠. 아이고, 지금 많이 틀렸어. 아이고, 그리고 지금 그림상에서 더 올라가야 돼요. 이 라인도 좀 맞춘다고 봐야겠죠? 이 지금 저 지금 이게 이렇게 꺾이면 너무 꺾이는 거예요. 아치의 두께를 잡기가 얼마나 또 성가하실 수 있는지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그냥 벽면인데 여기 이 라인 있잖아요. 아이고, 지금 살짝 틀어졌을 것 같아요. 은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가는 라인이 또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살짝 떨어지면서 여기 사각형, 이거 뭐라고 하던데, 그냥 베이스라고 하면 될까요? 아, 약간 위에 이게 있어요. 자, 여기도 사각형이 있고 이 안에서 원이 떨어지는 거죠. 아치도 잘 그리면 굉장히 건축적인 매력이 있는 소재라서. 자, 그런데 여기서 거의 지금 보이는 빛은 여기 이 부분들 있죠. 여기도 여기도 뭐가 있군요. 이게 지금 투시 라인에 맞춰서 가는 게 굉장히 많군요, 오늘. 심지어 여기도 있네요. 자, 그림자 영역.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이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 약간 뭐 등이 있어요. 등. 이건 이제 전시하는 등. 여기도. 여기는 이게 벽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맞나요? 이 정도면 되나? 이 정도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벽인 거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 일단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림자 영역만 먼저 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빛 그림자가 여기까지 나오네요. 자, 됐어요. 여기 안에는 원래 그냥 다 묻혀버려도 되는 거죠. 오늘은 조금 그 해칭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 안에 짧은 직선 같은 느낌으로 먼저 좀 채워보려고요. 펜 드로잉 느낌도 또 명도 중심으로 하더라도 다양하게 재미를 위해서도 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일은 자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 아치의 표현,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일단 주요한 뭐 관건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반사가 되면서 여기가 좀 더 밝네요. 자, 여기는 토니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내이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회랑? 회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랑에 있는 그런 풍경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자, 이번에도 좀 재밌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원래 여기 인물은 없어요. 인물은 없는데 그려봤고요. 자, 여기가 오히려 더 진해요. 얘 위에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려고 하고요. 오늘 쓰고 있는 만년필은 카웨코 만년필입니다. 크로스 해칭을 제가 많이 쓰진 않는데 오늘은 그리고 뭐 어차피 제가 저 뭐야 또 워시를 할 거라서 평소에 잘 쓰지 않았던 그런 해칭들을 많이 써보게 되는 것 같아요. 펜드로잉 하면서 예전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싶었던 그런 것들도 많이 해보고요. 자, 빛의 느낌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어둡습니다. 이쪽 밑에. 만년필한테 좀 가혹한 환경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위에 뭐 꽃 그게 있네요. 이것도 사실 이쪽은 또 꽃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냥 뭐 같이 하죠. 이쪽에 꽃 거의 애매 여기는 다 윗면이 보여야 됩니다. 왜냐면 눈높이보다 아래 있죠. 그러면 윗면이 보여야 돼요. 오늘도 질문 있으시면
재밌게 또 질문도 해주십시오. If you have any question, you can ask in English. Even though my English is not so good, I want to talk with you if you are not a Korean. This is planning for tomorrow's drawing. 자, 그리고 이 바깥의 환경이 또 재밌는데, 바깥에 인물을 그리면 너무 미러 이미지가 되려나? 얘랑 얘,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고민이 되는데, 바깥에 일단, 인물은 둘째 치고라도 건물 상황이 약간 오르막 같은? 아이고, 저기. 일단 그림자상으로는 이래요. 여기부터 그림자야. 그림자인데, 그림자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그, 이 안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이 있고, 눈높이 여기라 그랬죠? 이런 경우는 토시도 헷갈려요. 네, 문도 약간 이런 식. 그러면 사람이 있으려면 문 높이를 봤을 때, 굉장히 애매한데요? 사람을 넣을지 말지가. 그리고 벽은 어쨌든 눈높이에 맞게끔, 비록 땅은 올라갈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오히려 땅이 더 어둡군요. 땅이 더 어두워요. 그래서 꽃이 좀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땅을 염려할 거는 여기 이렇게 오르막이 되는 부분만 염려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이러한 라인들에 맞춰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투시 라인드. 창문이 있고요. 창문은 뭐 스타일을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다 어두워요. 여기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을 넣으면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자, 여기 어둠과 어둠이 마주치는데 여기 좀 잘 계산 계획을 좀 짜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지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또 새로 오신 분 누가 계신가요? 신디님 안녕하세요. 미주님 안녕하세요. 앞쪽의 인물은 수채화로 어떻게 표현하실지 무척 궁금해요. 지금 이제 저도 이걸 그리면서 살짝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완전 어두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두움을 엄청나게 뭐 어둡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라인에 맞춰서 이쪽에 또 땅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꽃을 좀 가로질러서 기둥 너머 이쪽에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삼각형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올라가는 부분 표현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각도도 사실상 투시적으로 잘 맞춰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 있다고 치고, 있다고 치고, 있다고 치고, 있다고 치고, 여기쯤에서 나온. 근데 지금 뭐꼭 그렇게는 안 해도 될것 같은 분위기. 예,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게 있어요. 메뉴판이 이렇게 꺾여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세워줄게요. 왜냐면, 약간 대조점이 거기서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메뉴판을. 그래서, 하얀 대조점으로 삼고, 여기가 이제 벽이 있습니다, 벽. 여기는 아까의 그 골목인 거죠? 올라가는 골목이 있어요. 얘 골목이 이제 연장되는 거죠. 와, 내일 빛이 좀 어렵겠는데요? 도전해봅니다, 도전. 잘 그리면 재밌을 것 같고. I think the light is not easy. 여기 이제 뭐, 좀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할라나? 계단 장식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하다 말았죠? 아, 잠깐만요. 뭐 하는 거야? 이건 저거잖아요. 아치잖아요, 아치. 이런 혼돈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뭐야? 아, 여기도 이쪽 벽면이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허허. 여기 지금 최고로 진한 어둠이 있습니다. 핸드로우 인상으로는 재밌는데, 그라 파이트로 그리면 좋을 듯한 사진인 것 같아요. 허허, 허허, 진짜 허허신데요. 자, 잠시 물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지금 요거 팔레트 구성 이제 그룹군으로 연습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여기가 웜 계열. 근데 어제 막 이렇게 블루로 갔다가 막 웜으로 갔다가 결국은 웜으로 왔어요. 그린 저쪽에다 간다 그랬는데 그린도 갔네요. 블루. 그래도 완성됐을 때 보니까 웜, 블루 계열, 그 다음에 레드 그대로 유지됐고, 그린, 다크 계열, 옐로우 계열, 얼추 그래도 유지는 했더라고요. 자, 이거를 오늘 단색 톤으로 보는데, 오늘은 웜 계열로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워시를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일단 제일 밝은 애. 얘가 좀 밝죠?
요즘 좀 밝다. 마스킹 테이프 없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해야 되고요. 여기 뒤로 갈수록 좀 진해져요. 왜 그런지. 근데 저 위가 더 진한데 내려오죠 색이. 그렇다고 얘가 너무 진해서는 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질감을 좀 주면서 여기 옆면도 그렇게 밝은 톤은 아니네요. 이 면보다 요 밑에가 좀 더 옆에 있죠. 옆에가 좀 더 연해요. 요거보단 요거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와, 내일 명도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군요. 내일 그 사진을 바꾸는 거 아닐지. 자, 그리고 떨어지는 이제 이미지들이 여기는 뭐 하여튼 다 어두운 거예요. 다 어두운데 뭐 얼만큼 어두우냐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오, 이게 걱정이. 자, 뭐 하여튼 요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림자가 굉장히 라이트해요. 그리고 여기서 진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얘네들 여기 그림자 있죠? 이 그림자들이 살포시 이렇게 내려주고 있어요. 이 부분만 이렇게 좀 진하네요. 자, 여기가 일단 제일 진하고 뭐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람.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묻혀서 하이라이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연하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좀 밝기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이제 차라리 붉은색? 붉은색 계열로 갈까요? 옷은? 그래야 좀 내일 눈에 좀 띄지 않을까. 요런 식. 뭐 머리는 진하게. 이쪽이 좀 밝겠죠? 대략 뭐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이트한
웜 계열을 좀 이어서 간 다음에 이쪽, 자 이쪽에 좀 약간 블루 톤의 그림자를 넣어볼게요. 일반 워시라고 했으면서 지금 일단 주요 색들을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웜이란 말이죠. 약간 옐로우 코겔 들어가면서 아 여기는 그래도 블루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덜 심심하겠죠. 아, 물론 이런데도 블루가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차이를 확실하게, 그리고 이 안에는 레드 문이 있습니다. 그건 좋네요. 레드로 여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The door is red. I think it's quite good for the color. 여기가 문이 원래 바이올렛 계열이군요. 뭐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와 내일 진짜 잘못하면 총체적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계단, 계단 쪽이죠. 이런 여리여리한 색에서 계단이 좀 시작해서 이쪽은 너무 웜은 아니겠지만 얼추 어두움이 있고 요 화이트를 보강을 해줄 수 있을 그런 어두움이 됩니다. 저쪽 끝은 쿨한 이쪽에 어, 살짝 아 여기도 창문 같은 게 있네요. 창문 같은 게 많기도 많아라. 게다가 또 레드 계열이에요. 레드 계열인 건 뭔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어, 창문이 맞아요. 창문이 순간 헷갈렸어요. 창문이 맞는지. 이건 뭐 지금 펜앤워시로 다 그리고 있네요. 여기 그린 그리고 내일도 아마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잡지 않을까요? 꽃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요한님의 건강만 도전 항상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그 도전이 좀 맞게 돼야 좋을 건데 찬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약간 옐로우 톤을 좀 더 깔아 볼까요? 빛이 굉장히 웜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약간 이런 옐로우 바닥 같은 경우도 약간 옐로우 톤이 좀 깔릴 것 같아요. 군데군데 옐로우 톤이 여기가 좀 더 어둡게 표현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히 어두운 존이라서
이거 뭘 쓸지 궁금하죠? 메뉴? 자, 뭐 요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한번 말려볼까요? 네, 오래간만에 끝나기 전에 들어와 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말려보죠. This is my idea for the tomorrow's watercolor paint. So I will dry the paper. So see you soon. I'll turn the mic for a while. . 네, 이제 다 말렸습니다. 자, 또 어려운 사진을 고른 것 같죠? 사진 고르는 재능이 별로 없나 봐요. 항상 어려운, 근데 어려운 도전이니까 뭐 그거는 저한테 도움이 되겠죠. 아, 보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 내일 심플화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그게 좀 심히 고민이 되는군요. 펜앤워시를 이런 식으로 어반해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것도 참 재밌는 어반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4:3이라서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내일의 그림이 궁금해집니다. 이게 뭐 약간 과연 내일은 어떤 그림이, 아, 그리고 지난번 그림 그릴 때 또 시간이 평소에 한 두 배가 걸렸단 말이죠. 이제 두 배가 걸렸는데 왜 두 배가 걸렸는지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 시간이 평소보다 더 많이 걸렸을 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어디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건지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특히 자동차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표지판이요, 표지판. 도저히 엄두가 안 나나요? 되게 잘 그리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망치려고 한다면 열심히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내일 잘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Tomorrow I will paint this same source with watercolor.
I'm really curious about the feeling about tomorrow's watercolor painting. So if you are interested about drawing or watercolor, any part of painting, please subscribe my channel and click like and alarm bell button. Let's talk together and let's paint together. It will be really fun. You won't regret. Okay, see you in the next live. Have a nice day. Bye bye. 자, 네, 일단 저도 궁금합니다. 요 그림이 또 바뀌게 됐던 그런 모습. 근데 제가 요 그림에서 지금 이제 블루 블랙 잉크를 썼던 게 너무 지금 웜톤으로 제가 계획하지 않은 약간 분위기로도 또 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방수 잉크를 써서 대략적인 간단하게라도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보려고 워시에 약간의 채색을 색조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보면서 또 이제 연구를 해봐야겠죠. 내일 라이브 전까지. 사람이 여기 한 명 더 있었으면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관건은 너무 어둡지 않게 그리되 그만큼 밝은 부분들이 더 잘 표현되거나 지금 여기가 더 어두워지지 않으려면은 이런 쪽은 더 밝아져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더 밝아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쪽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용하신 수채용지 사이즈 좀 가져주세요. 아, 요거는요. 예, 작은 사이즈입니다. 어반떼 쓰실 수 있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스케치북 중 하나예요. MBM RC 가성비가 좋은 이제 스케치북인데 이거는 수채용지가 아니에요. RC가 있다고 해서 RC 수채용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판화용지예요. 예, 판화용지인데 왜 RC라고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75% 커튼이에요. 100%는 아니고 48장이 있고 130g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5 사이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느낌이 괜찮아요. 그래서 수채 용지를 쓰기 전에 정말 좀 비싼 수채 용지는 아직 잘 못 쓰겠는데 그리고 큰 스케치북도 못 쓰겠는데 어반에서 좀 써보고 싶은 종이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추천을 드리는 종입니다. 근데 이거 마르는데 시간은 좀 걸려요. 펜 드로잉도 잘 먹고요. 수채 느낌이 좋아요. 지금 수채로 그리는 애들이 다 지금 주니어 그림이라서 아 요거 정도 있네요. 요거 정도 주니어 미션으로 주니어가 다 뜯어갔어. 요런 느낌이 나요. 수채로 요런 느낌. 그라파이트도 한번 먹여보고 싶긴 하네요. 네. 요런 펜 드로잉도 좀 당분간 사용해 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계획 세울 때는 또 형태 중심이 아니면서도 요런 라인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MBM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권을 일단 구매하셔서 써보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채용지를 이미 많이 써보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MBM이 수채용지 같은데 또 너무 수채용지만의 그런 느낌이 다 안 나는. 하지만 몽발 계열보다는 훨씬 좋은 세르지오. 아, 정말 힘들었던 세르지오. 그런 느낌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럴 때가 있죠. 노토로 유명한 애들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워터칼라? 뭐였지? 포랑님이 추천해 주신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뭐냐 한 말이야. 뭘까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하네요. 갑자기 그 유명한 메이커가 생각이 안 나요. 아티스티코 아니고요. 잠깐만 스케치북 보면 바로 아는데 몰라요. 몰스킨. 죄송합니다. 몰스킨 워터칼러보다 훨씬
물 느낌 좋아요. 네, 이제 다 나오죠. 메이커. 네, 몰스킨 워터컬러보다 훨씬 MBM이 수채적인 느낌으로서 물 느낌은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몰스킨이 의문의 한 패를 당했네요. 하지만 뭐 제가 느낌 바대로 말한 거니까. 네. 어반으로 한번 꼭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이렇게 또 한번 같이 계획을 해봤고요. 또 그림 관심 있으시고 드로잉 뭐 또 워터컬러 이제 수채화 좋아하시고 또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 채널 구독해 주시고 또 계속 라이브 또 가능하시면 또 가능하신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제 방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라이브에서 수채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재료 소개까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